도라지 생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흙이 묻어져 있는 도라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흙이 묻어져 있는 도라지는 반드시 깨끗이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여 돌려뜯기 합니다. 흙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씻은 도라지는 물기를 제거 후 위에 부분을 정리한 후 돌려 뜯기 하겠습니다. 돌려 뜯어 껍질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느다란 도라지는 손질할 때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되므로 제거하지 않고 적당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질된 도라지는 6cm 길이로 잘라준 후 0.3mm로 점여 썰기 하겠습니다. 점여 썰기한 도라지는 0.3cm 두께로 채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를 썬 도라지는 반드시 쓴물을 제거하여 주셔야 합니다. 쓴물을 제거할 때 소금을 3분의 1 작은술 정도를 넣으시고 물을 한 큰술 정도 넣으신 후 손으로 주물러 쓴맛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쓴맛이 제거된 도라지는 물에 한번 헹궈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고추장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추장이 지급이 되어 있으면 자, 고추장 한 큰술, 고춧가루 한 작은술, 식초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 준비한 후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도라지의 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념은 약간 넉넉히 만들어 묻혀가며 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거지에 도라지를 넣고 물기를 제거한 후 그릇에 담고 양념장을 넣어가며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젓가락과 손을 함께 사용하여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생체, 더덕 생체, 무생체, 도라지 생체 중에 생체 중에 가장 색이 진해야 하므로 색을 양념은 색을 봐가면서 묻혀주세요. 자, 요것도 3등분 정도로 나누어서 소복하게 담아주세요.
도라지 생채 완성되었습니다.